어제와 오늘 SNS를 통해 이 코로나19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이 공고문이 확산됐습니다. 아,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4번 방문하면 1천만 원 준다고 적혀있죠. 글로벌 제약회사 로고까지 있어서 실제 공고가 맞냐, 사회에 1천만 원 주는 거냐 문의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모집글엔 회사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름이 거론된 제약회사 영문 철자는 원래 Z인데 공고문엔 Z가 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Z와 G 두 개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내봤는데요. 아, 이게 반송이 되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 승인 확인해보니 치료제 24건, 백신 2건인데 앞선 공고와 관련된 내용 없었는데요. 제약회사에도 문의해봤더니 한국에선 임상 진행하지 않았고 공고를 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 조작된 이미지였다는 건데 누가 퍼뜨린 걸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이 올라온 시간대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급속도로 퍼졌는데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백신 관련의 발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아스트라제네카가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지 국내 임상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 무엇보다 실제 임상 공고의 경우 식약처 기준에 따라 사전 심의 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은 표기할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또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가짜뉴스는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 많은 분이 바랍니다.